두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과 달콤함을 가득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CNB 문화톡톡 이민희 기자입니다. 지난 사랑의 상처로 더 이상은 사랑을 믿지 않는 혜영. 준호와 이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반면 혜영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인생을 바로잡는다는 준호. 혜영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 커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일뿐. 각기 다른 꿈꾸기로 사랑을 펼치는 두 남녀는 과연 10일 동안 어떤 사랑을 펼칠까요? 텐 열흘간의 비밀, 그 비밀은 6월 12일까지 대전 아신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열흘간의 비밀 텐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다 보니까 남녀노소 어떤 커플이든 아니든 누구나 와서 웃고 즐기며 가볍게 우리가 행복한 사랑을 그려놨으니까요. 많이들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에 사랑하고 계신 분들, 또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일상에 지쳐 계신 분들 많이들 오셔서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열흘간의 비밀 텐 많이 봐라 주세요. 만나세요! 보기만 해도 달콤함이 느껴지는 케이크. 입에서 사르르 녹을 것 같지만 유화 물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하얗게 빛나는 봄꽃의 향연.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팝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조 케이크를 극사실적인 방법으로 재현하고 있는데 부패하지 않음으로써 찬란함을 간직하고 있는 가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끈적한 설탕 시럽을 사람의 피와 같은 붉은색으로 나타내어 현실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부적절한 욕망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달콤한 은유전은 봄의 향기와 같은 달콤함을 소재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달콤함을 통해 휴식을 선물하고자 한 이번 전시는 5월 1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 소식은 듣기 힘들고 이혼 소식은 자주 들려오는 요즘, 부부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김은정 작가의 신간이 출판됐습니다. 부부싸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갈등 해결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넘어 대인관계에도 해결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CNB 뉴스 이민입니다.